안녕하세요, 클레어입니다. 이번에 문샷에서 쿠션이랑 아이 팔레트가 새롭게 출시가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번 받아봤는데 패키지도 정말 유니크하고 아이 팔레트 컬러감도 굉장히 독특해서 이렇게 직접 말하면서 메이크업 하는 거를 보여드리면 괜찮을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오늘 영상도 지금부터 바로 시작해볼게요. 오늘은 외출을 할 건 아니기 때문에 스킨케어만 한 상태에서 바로 프라이머를 바르고 그 다음에 쿠션을 사용을 할게요. 프라이머는 저의 최애 베네피트 포어 패셔널이고 어떤 베이스를 쓸 때 사용을 해도 굉장히 무난해서 정말 많이 쓰는 제품이에요. 이 정도로 진짜 조금만 사용을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고 오히려 좀 많이 사용하게 되면 밀리거나 뭉친다고 느낄 수가 있어요. 요철이나 모공이 도드라지는 부위에 살살 펴발라주면 됩니다. 그리고 바로 쿠션을 사용할 건데 패키지가 진짜 특이하죠? 저는 21호 로지 바닐라 컬러를 받아봤는데 손바닥에 테스트를 해봤을 때 제 피부 톤보다 살짝 차분한 느낌이 있더라고요. 근데 얼굴에 바르면 또 어떨지 잘 모르겠어요. 퍼프는 이렇게 오각형인데 조금 집 같은 모양이죠. 이 쿠션도 약간 말캉한 느낌이 들어서 이게 한 번에 확 눌리기 때문에 처음에는 살짝만 눌러서 양 조절을 해주는 게 좋을 것 같고 오른쪽부터 발라볼게요. 얼굴에 사용하니까 또 컬러가 굉장히 자연스러운 것 같은데요? 되게 촉촉하게 발리는데 내 피부처럼 가벼운 초밀착 픽싱 쿠션이라고 하더라고요. 제형은 사실 아주 특별하진 않은 것 같아요. 약간 달달한 향이 나네요. 확실히 얇지만 완벽한 커버력을 유지하는 레이어리스 매트 쿠션이에요. 픽싱 쿠션이라고 나온 제품들 중에 너무 뻑뻑해서 쉽게 얼룩이지는 제품들도 꽤 많은데 얘는 부드럽게 펴발려서 얼룩이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이거 따로 컨실러를 안 써도 되겠는데요? 이런 턱에 있는 큰 뾰루지들은 한 번에 가려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얇게 얹어볼게요. 요 정도만 해가지고 이게 덧바르는 순간 커버력이 확 올라가는 게 느껴져요. 커버력에 비해서 제형도 꽤 얇은 편이고 마무리감도 끈적이지는 않는데 아주 보송하지는 않은 적당한 무난한 세미매트 정도인 것 같아요. 파우더는 요 티선 제품을 쓰겠습니다. 굉장히 고정력이 좋고 뽀송해가지고 무난하게 잘 쓰고 있어요. 얼굴 외곽이랑 여기 코 옆에도 광이 이렇게 남는 게 싫어가지고 살짝 쓰러 줄게요. 눈썹을 그리기 전에 오늘은 쉐딩을 먼저 할 건데 저는 주로 이 가운데 컬러를 씁니다. 이게 생각보다 발색이 굉장히 잘 되는 쉐딩이라서 양 조절을 조금 해야 돼요. 얼굴 외곽은 따로 쉐딩 안 하고 이렇게 콧대만 살짝 잡아줄게요. 그리고 남은 걸로 입술 아래도 살짝 지나가고 인중 여기 이 부분도 살짝 콕콕 눌러서 음영을 주고 그리고 브로우는 그레이 컬러인데 너무 까맣지 않은 브라운이 살짝 섞인 그레이 컬러를 사용을 할 건데요. 이 뒤에 스크류 브러쉬도 있고 특이하게 얘를 돌려서 열면 샤프너가 있어요. 스크류 브러쉬로 눈썹을 빗어가지고 이제 파우더 뭉친 거 이런 거를 좀 털어내주고 눈썹은 자연스럽게 결을 약간 살리는 느낌으로 그려볼게요. 아랫부분을 살짝 채우고 점점 앞으로 끌고 오면 굉장히 자연스러운 눈썹을 쉽게 그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계속 여러 번 덧바르고 있는데도 뭉치지가 않고 그냥 컬러가 점점 입혀지는 느낌이 들어요. 눈썹을 그린 다음에 또 이 앞부분만 스크류 브러쉬로 결을 살짝 정리를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섀도우 팔레트를 사용을 할 건데 섀도우 팔레트도 약간 쿠션처럼 이런 원통형 디자인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쿠션은 무광인데 섀도우 팔레트는 유광이에요. 저는 1호 미스티크 컬러를 골랐어요. 품목에 발색을 해보니까 의외로 데일리로 사용하기 괜찮겠더라고요. 가장 먼저 이 회색빛 베이지 컬러를 사용을 해서 전체적으로 컬러톤을 한번 깔아줄게요. 이게 입자가 굉장히 곱고 부드러운 느낌이 드는데 가루날림 없이 부드럽게 밀착되는 멜팅 파우더와 소프트 블러링 제형이라 컬러가 한 번에 너무 확 발색되지 않아서 좀 무난하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거 바로 밑에 있는 얘는 약간 회색빛 브라운 컬러인데 얘를 사용을 해서 살짝 깊은 음영을 넣어줄게요. 이번에는 이 안쪽에서 시작해서 쌍꺼풀 라인 위로 살짝만 올라오게끔 음영을 넣겠습니다. 이 밑에 있는 브라운 컬러를 사용을 해서 언더 삼각존에만 살짝 음영을 넣어 볼게요. 진짜 조금만 해서 삼각존에 살짝 매트 펄이 있는 그레이 컬러를 살짝 사용을 해서 속눈썹 라인에 가깝게 음영을 한번 넣을게요. 이거 생각보다 발색이 너무 잘 되는데 굉장히
고르긴 한데 이렇게 발색이 잘 될지 몰랐거든요. 아래부터 라인을 그리듯 음영을 넣은 다음에 살살살살 위로 펴주면 자연스러운 음영이 돼요. 이게 제형이 엄청 부드러워서 그런지 블렌딩이 잘 돼가지고 그래도 빠르게 수습을 할 수가 있었네요. 블랙 컬러를 사용을 해서 아이라인을 뺄 건데요. 브러쉬를 최대한 이렇게 수직으로 세워가지고 라인을 뺍니다. 아이라인을 블랙 컬러로 그리면 되게 답답해 보이는데 난 블랙 컬러를 쓰고 싶다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이런 섀도우를 사용을 하면 너무 답답하지 않으면서 블랙 또렷한 느낌이 나는 이런 라인을 연출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면 약간 스모키한 느낌의 음영이 완성이 되는데 사실 저는 이 젤리 같은 텍스처에 실버펄을 손에 살짝 묻혀가지고 앞머리에 콩 찍어줄게요. 약간 하이라이팅 효과. 진짜 실버 이 컬러를 작은 브러쉬에 살짝만 묻혀서 이 눈 끝부분에다가 블렌딩을 할게요. 이 라인 아까 그린 거랑 처음 음영이랑 살짝 이어지는 느낌으로 이 가장 밝은 화이트 펄은 하이라이터로 한번 써볼게요. 이런 하이라이터 브러쉬에다가 살짝만 해서 좀 털어주고 코 끝에, 콧대에 괜찮은데? 생각보다 너무 하얗지 않고 괜찮은데요? 그다음에 광대뼈에 살짝 그리고 남은 걸로 입술 산에도 이제 마스카라를 할 건데 완전 바짝 찝지 않고 살짝. 그리고 마스카라는 이거를 사용할 건데 이것도 굉장히 잘 쓰고 있는 제품이에요. 너무 뭉치지도 않고 처지지도 않아서 굉장히 잘 쓰고 있어요. 옛날에 베네피트 배드겔이 좀 많이 처졌었는데 그런 게 싹 개선이 돼가지고 언더도 조금만 속눈썹에 강조해줄게요. 블러셔는 따로 하지 않고 바로 립을 사용을 할게요. 차분하면서 누디한 컬러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라인은 손으로 살짝 정리를 하고 이렇게 하면 메이크업은 끝! 그러면 줌을 좀 당겨서 이제 피부 표현이나 아이 메이크업 디테일한 부분들을 보여드릴게요. 피부 표현 같은 경우에는 파우더 처리를 이 바깥이랑 눈가 부분만 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살짝 실키하게 매끈해진 게 느껴져요. 이렇게 실키하게 마무리되는 파운데이션들은 사용 직후에 조금 차분해지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런 제형들처럼 이것도 액체 상태일 때랑 이렇게 피팅됐을 때 컬러가 살짝 다르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를 때에는 이게 왜 로지 바닐라지 핑크빛이 전혀 없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다 하고 보니까 약간 붉은 거 보이죠? 아이 메이크업도 이렇게 완성이 됐어요. 이렇게 보면 경계 부분이 전혀 없고 되게 살살 쓸어도 블렌딩이 쉽게 돼서 초보자인 분들도 충분히 무리 없이 사용할 수 있을 것 같고 아까 얘기했던 화이트 컬러 하이라이터로 쓰니까 너무 예뻐요. 그리고 마스카라는 아까 얘기했지만 이거 볼륨감이 너무 좋죠. 립도 되게 보송보송해서 마스크 쓰거나 이럴 때 사용하기에도 좋은 제품이에요. 이렇게 오늘은 문샷 제품들 위주로 해서 이런 블랙 느낌의 메이크업을 한번 해봤는데 블랙 컬러라고 해서 너무 막 옛날 사람 같지 않고 이렇게 자연스러운 음영을 연출을 할 수 있으니까 써보고 싶었던 분들은 특히 이 팔레트 한번 써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인데요. 제가 오늘 보여드렸던 제품들에 대해서 혹시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 남겨주시고 오늘 영상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다음 영상 궁금하다면 구독하기도 잊지 말아주세요.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할게요. 우리는 다음에 만나요. 안녕.